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점의 중국 집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궁금하시죠? 저번 시간에는요 칭찬, 긍정할 때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지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표정과 함께 제가 몸짓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효민쌤 굉장히 불만 있어 보이죠? 오늘 주제는요 중국인들이 짜증날 때, 아 불만 있을 때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미간이 찌푸려지는, 아, 막 인상 써지는 그런 말들을 알아볼게요. 쌤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막 짜증이 막 나나요? 나는 막 워드나 막 PPT 작업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때, 하, 이미 문서 작업은 다 해놨는데 해놓은 거 막 임시 저장 안 되고 막 다 날아갔을 때 생각하기도 싫어. 어떡해. 쌤은요? 저는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막 2시간 전부터 막 머리, 화장 막 세팅 다 해놨는데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고 약속 막 파투는 거야. 어떡해. 솔직히 진짜 짜증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럴 때는 진짜 메이크업 한 거 아까워서라도 진짜 어디 가야 돼. 화장 아까워. 쌤,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표현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빠른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상황의 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현실 자매 버전이에요. 언니가 동생을 막 다급하게 불러요. 효민쌤이 언니 역할 해주세요. 다양한 상황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또 언니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왜? 아, 급해 급해. 빨리 와봐. 빨리. 왜? 불 좀 꺼줘. 아이, 장난하냐고. 자, 불을 탁 꺼주고 방에 왔는데, 아, 언니가 또 불러요. 애야, 진짜 잠깐만. 아, 왜 또? 아, 빨리 와봐. 차가워 죽겠네, 진짜. 烦死了. 왜 자꾸 불러? 심심해, 놀아줘.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라. 不要来烦我了. 정말 여러분 동생이 아닌 사람들은 진짜 이만 몰라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쌤 둘째죠. 나 진짜. 자,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에서 烦死了 또는 不要来烦我了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제가 친구에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우, 야, 나 이번 조별과제 또 나 혼자 다 하게 생겼다. 왜? 무슨 일이야? 또 저번에 그 사람을 같은 조도 했어? 저번 조별과제 때 내가 자료조사 내가 다 혼자 하고 또 PPT 발표도 내가 다 했잖아. 근데 또 같은 조야. 짜증이 내가 나겠냐 안 나겠냐. 쌈쌈. 네, 여러분 이렇게 귀찮다, 짜증나다라는 fan을 사용해가지고요 중국어로 짜증, 불만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황 바로 볼게요. 운전 중인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도로에 차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쭉 서 있어요. 근데 좌회전 신호가 탁 켜졌는데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출발을 안 해요. 그래서 빵빵 누르는데도 막 안 가. 그 뒤 차들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빵빵. 자, 그제서야 앞차가 얼른 출발을 하는데 그 순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죠. 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뭐라 그래요?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렇죠? 네, 중국어로는요 치스와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 진짜 짜증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친구하고요 시시비비를 아주 명백하게 가리는 상황이에요. 야, 여기서는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아니야, 지하철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 아니라니까? 내가 맨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닌다니까? 그래. 내가 틀렸다. 이제 됐냐? 行行行, 算我错了,你满意了吗? 네, 算我错了,你满意了吗? 자, 이렇게도 짜증, 불만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직장에서요, 선배가 갑질을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팀장 역할 할 테니까요, 쌤이 팀원 역할 좀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선영님, 요거 알아보고요, 유민님은 이거 하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부장님한테 보고할게. 자, 지금 오후 5시니까 퇴근 전까지 다 제출해줘. 1시간이면 뭐. 넉넉하네? 뭐 불만 있어? 여의지 마. 아니야.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의견, 불만의 뜻을 지닌 이지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함께 알아두셨다가요 적절할 때 사용해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불만 있거나 짜증날 때 사용하는 상황별 중국어 회화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볼까요? 귀찮아 죽겠네. 烦死了.烦死了.烦死了. 짜증나게 하지 마라. 不要来烦我了. 不要来烦我了.
不要来烦我了. 짜증이 나겠냐 안 나겠냐? 烦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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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죽겠어. 气死我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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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내가 틀렸어. 이제 됐니? 行行行, 算我错了. 你满意了吗? 行行行, 算我错了. 你满意了吗? 行行行, 算我错了. 你满意了吗? 너 불만 있어? 你有意见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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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황 예시로 짜증이 나거나 불만 있을 때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들 오늘 배워보았죠. 오늘 배운 문장들 잘 익혀두셨다가요. 여러분, 적절한 상황에서 알맞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꼭 만나는 거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再见.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점의 중국 집, 해커스 중국어 김효민, 김선영입니다. 쌤, 밥 먹고 왔어요? 왜 촬영만 하려고 하면 항상 배가 고픈 것 같죠? 그쵸. 저도 요즘 자꾸 막 먹어도 먹어도 허하고 그래요. 더워서 그런가 보다, 그쵸? 우리 먹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중국이 또 식도락을 즐기기 참 좋은 나라잖아요. 그쵸. 아, 저는 중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한국도 허거, 뭐 마라, 꼬바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도 점점 늘고 있죠. 맞아요. 중국 안 가본 제 친구들도요, 한참 중국 음식 먹으러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중국 식당 그리고 카페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생분들도 수업 주제로 먹는 얘기가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중국 식당에서 자주 쓰는 표현 뭐 있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럼 효미쌤, 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거, 마라탕, 꼬바로, 또 딤섬. 요즘에는 이런 중국 음식들 정말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 식당에서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표현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잘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중국 식당에서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중국 대표 식당 중 하나죠, 딘타이펑, 딘타이펑에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식당에 딱 들어가면요, 먼저 주문을 해야 되니까 종업원분, 직원분을 불러야 되겠네요. 종업원은요, 중국어로 服务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服务员, 请给我 菜单. 종업원님, 메뉴판 좀 주세요. 중국에서 요청할 땐 여러분, 请 가장 앞에 붙이고요. 저에게 주세요. 给我. 그 다음 메뉴판은요, 菜单 이렇게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服务员, 请给我 菜单 하면요, 저기요, 종업원님, 메뉴판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메뉴판을 봤으면 바로 주문을 해볼까요? 샤오롱바오 1인분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고 싶어요. 그러면 服务员, 点菜, 来一份 샤오롱바오. 여기요, 주문할게요. 샤롱바오 1인분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点菜는 주문하다, 一份은 1인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1인분 갖고 안차, 양이 안차. 자, 그러면 무조건 2인분, 아니지. 3인분 주문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럴 때는요,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2인분은 숫자 2를 뜻하는 량을 써가지고 R 안 돼요. 량을 써서 량份. 그리고 3인분은요, 숫자 3을 써서요, 3份. 이렇게 하시면 쉽게 주문이 가능하죠. 자, 또 샤롱바오 외에 다른 메뉴를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라이펜 뒤에다가 음식명을 붙이면 되니까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볶음밥을 주문하고 싶다. 맛있다. 자, 그러면 라이펜 炒饭. 만약에 꼬바로 2인분을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 来两份锅巴肉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중국 메뉴판을 보고 우리가 읽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맞아. 한자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것이라는 这个를 써가지고요, 我要这个,我要这个, 저 이게 필요해, 저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我要这个,我要这个,我要这个 이렇게만 하셔도 쉽게 주문이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 하이디라오로 가볼게요. 여러분, 하이디라오 아시나요?
중국 훠궈집인데요. 훠궈를 주문하면서 이제 고기에, 야채에, 면에 막 이것저것 욕심껏 다 시켰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음식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포장이 하고 싶어요. 이럴 땐 뭐라고 할 수 있죠, 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이 나바오마 포장될까요? 자, 여기에서 나바오는요. 단어 자체가 포장하다라는 뜻이라서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간다고 말하고 싶으면요. 그이 나바오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포장하다라고 할 때 나바오 말고 따이소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죠. 자, 이것도 가지고 가다인데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따이소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음식을 가지고 가겠다, 포장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문하실 때 워야오 따이소 하면은 저 테이크아웃 할게요 라는 뜻이 되니까 이제 상황별로 잘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밥도 배부르게 먹고 또 포장도 했으니까 어디 갈 거예요? 카페 가야죠. 여러분 신바크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카페 스타벅스입니다. 중국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싱바크로 자리를 한번 옮겨봅시다. 제가 선영쌤한테 말합니다. 워싱크, 니야호쉬마? 선생님, 제가 살게요. 뭐 드실 거예요? 아, 워야무 자신빙러, 부야오팡나요. 저는 녹차 프라푸치노요. 휘핑크림은 빼주세요. 니나? 쌤은요? 좀 비싼 거 드시네요. 워나 빙메시 카페바. 对了, 워야자농.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맞다. 저 샷하나 추가할래요. 방금 제가 我要抹茶星冰乐, 不要放奶油 라고 했죠. 자, 이 문장에서 抹茶라는 건 말차, 星冰乐는 프라푸치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奶油는 휘핑크림인데요. 휘핑크림을 뜻하는 게 되게 단어가 다양합니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쉽게 그냥 奶油라고만 해주셔도 돼요. 자, 또 奶油 앞에 放은 뭐예요? 넣다라는 뜻으로 제가 不放이라고 했으니까 넣지 말아달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도 막 뭐뭐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不要放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여러분 不要放香菜 이 표현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고수 넣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주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선영쌤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셨잖아요. 저는 아까 빅매쉬 카페를 마시고 싶다고 했죠. 말 그대로 차가운 미국식 커피입니다. 우리가 아아 하는 것처럼요. 중국에서도 빅매쉬 이렇게만 하면 돼요. 카페를 지우면 됩니다. 여러분 매실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야오지아농 이라고 했잖아요. 지아는요, 더하다, 그리고 농은 농후하다, 진하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아농 하면 샷 추가를 뜻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음료를 주문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라이 뒤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잔의 수량, 그 뒤에는 시원한 건지 따뜻한 건지, 그 뒤에는 음료의 이름. 자,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는 주세요 라는 뜻으로 공식을 써서 라이 이베이 빙메시 카페이 라고 하시면 아, 한 잔 주세요가 됩니다. 짝짝짝짝. 이제 여러분 중국 카페 가가지고 음료 주문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잘 기억하셨다가요. 나중에 중국 식당 가서 주문도 하고 포장도 하고 또 카페 가서 음료도 직접 주문하면 아주 좋겠네요. 자, 이제 중국 가서도 여러분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 식당, 카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을 알아보았는데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하단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의 중국집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 효민쌤, 쌤은 하루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배고프다. 오늘 뭐 먹지? 집에 가고 싶다. 이거 생겨요. 맞아, 진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중국인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중국인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쓰는 회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요 전 세계 직장인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쌤. 혹시 쌤은요, 싱치빙, 월요병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월요병은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제가 토요일에도 주말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그 하루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제가 일요일 저녁 먹고 나면은 다음날 막 충근한다는 생각에 막 괜히 피곤해지고 막 빨리 자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일요일 아주 작고 소중해. 일요일 저녁만 되면요, 친구들이 톡방에 어우 내일 출근하기 싫어 난리가 나요. 그쵸? 제가 중국에서 회사 생활할 때도요, 아 明天我不想上班, 내일 출근하기 싫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明天我不想上班. 월요병은 전 세계인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출근은 하기 싫고 자 퇴근은 항상 하고 싶고 재빨리. 그럼 출근하다를 중국어로 샹반, 반대로 퇴근하다는 샤반이라고 하는데요. 아, 我想下班. 아, 퇴근하고 싶다. 我想下班.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중국어로 샹을 써서 뭐뭐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말을 했죠. 선생님, 그럼 샹을 쓴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퇴근하고 싶다, 샹샤반 말고 우리가 좀 색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쌤,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보통 직장인들 퇴근 시간이 6시니까요. 곧 6시다, 집에 가고 싶다 하면 快六点了,想回家.快六点了,想回家.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는 것처럼 학교만 가면 또 그렇게 집이 가고 싶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안 그랬어요? 저는 뭐 모범생이라서는 아니고요. 입에 달고 살았죠. 맨날 수업 끝나면 좋겠다. 샹샤크. 집에 가고 싶다. 샹호이자. 이런 말들. 효민쌤, 우리 너무 우울한 표현만 했나 봐요. 자, 좀 활기찬 표현도 알아볼까요? 직장인이라면 일하는 도중에 언제가 가장 밝고 활기찰까요? 점심시간. 이제 우리가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딱 된 거예요. 12시 땡! 하고 제가 선영쌤한테 막 갑니다. 우리 오늘 뭐 먹지? 오늘 쌤 먹고 싶은 거 먹자. 마라탕 쌤이야. 쌤, 마라탕 어때요? 好啦, 좋아요. 자, 이렇게 직장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쓰는 다양한 중국어 표현이 있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 한국이나 중국이나 크게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너스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도 한번 볼까요? 핵심만 우리가 짧고 굵게 볼게요. 자, 우리 학생분들 항상 과제, 알바에 치여서 피곤에 쩔어있죠. 제가 학생일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好困. 아, 졸려. 또는 好累. 아, 피곤해. 저는 이거예요. 现在几点啊? 饿死我了. 지금 몇 시야? 나 배고파 죽겠어. 이거. 자, 또 다른 상황 예시 볼게요. 또 학교에 있는데 엄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엄마 역할을 할게요. 쌤이 딸 역할을 해주세요. 네. 今天几点下课? 오늘 몇 시에서 끝나? 就要下课了. 곧 수업 끝나요. 下课后就回家嘛.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오니? 不是, 마, 要跟朋友吃完饭再去. 아니요, 엄마, 친구랑 밥 먹고 갈 거예요. 또 수업만 끝나면 집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맞아요, 쌤. 또 그 맛이 있죠. 자, 이 외에 개개인마다 쓰는 표현이 여러분 다양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다른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 중국에서 진짜 많이 쓰고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들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중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회화 표현, 직장인 편, 학생인 편 이렇게 나눠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여러분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의 중국 Z 해커스 중국어 김효민 김선영입니다. 쌤, 요즘 방학 시즌이라 많이 바쁘죠. 방학이라 이제 학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HSK 시험 준비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학도 하고 또 열공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쌤. 그래도 우리 학생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항상 이제 방학 달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래서 HSK 수업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학생분들이 HSK를 공부하면서 많이 질문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진짜 거의 다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HSK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표현 탑 3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주제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요. 바로 be, 이 비교문이에요. 우선 우리가 상황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어제보다 더 덥네. 제가 지금 오늘과 어제의 날씨를 비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 이 문장을 여러분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중국어로 비교할 때 쓰는 것이 뭐뭐보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그러니까 개사라고도 하죠. 바로 비입니다. 네, 여러분. 비라는 이 한자 많이 보셨죠? 그죠? 자, 중국어로 비교문을 만들 때는요.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A, B, B 형용사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효민쌤이 말하신 것처럼 오늘이 어제보다 더워 라고 말을 하려면 今天比昨天热今天比昨天热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응용해서 오늘이 어제보다 추워 라고 하려면 今天比昨天冷今天比昨天冷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쉽게 비교문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딱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be를 사용한 비교문에서는요, 이미 be 자체가 비교를 나타내는 강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很, 非常, 太 이런 것 같은 정도 부사는 절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be라는 이 비교문에서 내용을 좀 더 그래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라고, 그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A, B, B 그 다음에 끙 또는 하이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이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A는 B보다 더 형용사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공식을 그럼 응용해서 今天比昨天更热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더워. 자, 또는 今天比昨天更冷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추워.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비 비교문에서는요, 끙, 하이와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이 부사를 써서 강조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요, 어제보다 안 더운데? 어제보다 안 추운데? 와 같은 부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비교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쌤? 네, 이때는 여러분 부정 표현인 不比 또는 没有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今天不比昨天热 오늘이 어제보다 안 덥네 또는 今天没有昨天冷 오늘은 어제만큼은 춥지 않아.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부정 표현을 사용해서 비교문을 만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 우리 핸드폰이 똑같네? 어? 우리 옷 색깔이 같은데? 여기서 동시에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죠. 네, 너와 휴대폰이 같다. 너와 옷이 같다. 자, 이때는 A跟 B一样. A와 B가 같다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뭐뭐와라는 이 개사, 끈, 그 다음에 같다라는 뜻의 형용사, 이양을 함께 써서 두 비교 대상이 결과가 동일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비교 대상의 결과, 그러니까 즉 무엇이 같은 건지 좀 더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이양 뒤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 뒤에 형용사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자, 효민쌤 예시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내 옷과 너의 옷이 같네. 我的衣服跟你的衣服一样. 여기에서 이양 뒤에요. 형용사 따를 붙여볼게요, 제가. 我的衣服跟你的衣服一样大. 내 옷은 너의 옷과 크기가 같아. 이렇게 이양 뒤에요. 형용사 따를 써가지고 크기가 같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쌤, 그럼 이 문장을 부정형으로는 어떻게 쓰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때는요. 이양을 부정형으로 不一样 바꿔주시면 돼요. 我的衣服跟你的衣服不一样. 내 옷은 네 옷이랑 달라. 같지가 않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我的衣服跟你的衣服不一样大.
내 옷은 네 옷의 크기랑 가치가 하나 달라.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응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을 사용한 중국어 표현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요. 방학이 언제까지예요? 휴가가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학생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할지 몰라가지고 오물쭈물 대답하세요. 이럴 때는요. 딱 정 에 따오삐 요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 에 따오삐라고 하면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从 A 到 B. 자, 이 표현은요. 시간의 범위 또는 장소의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으로 볼게요. 이 문장은 직장인들이 진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일 것 같아요. 我从明天到下星期不上班. 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출근 안 해요. 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난다. 그렇죠? 네. 자, 이 문장에서 쓰인 从明天 내일부터 到下星期 다음 주까지 이 표현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뜻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응용 표현 하나 더 상황 예시로 볼게요. 막 방학을 맞이해가지고요. 공부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 다짐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선영쌤한테 말합니다. 我从今天开始到下个月不喝酒. 나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술 안 마실 거야. 열공할 거야. 나 이제 부르지 마. 从今天开始到下个月.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요. 지킬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요. 네, 지켜볼 거야. 나 끊었잖아요. 지켜볼 거야. 네, 여러분. 오늘은 HSK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표현 탑3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영상 유익하셨나요? 자, 오늘 배운 첫 번째 비, 비교문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 跟 B 一样. 세 번째는요. 从에 따오비. 그죠? 이 문법 세 개 모두 HSK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회화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실전에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할 것은 좀 꼭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궁금하신 내용은요. 언제든지 하단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의 중국집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 효민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 맞죠, 맞죠. 그래서 큰 선택의 중대한 고민부터 작은 선택의 사소한 고민까지 이제 항상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아침에도 고민했잖아요. 엄마, 나 오늘 바지 입을까? 치마 입을까? 점심에 김밥 먹을까? 아니면 라면 먹을까? 맞아. 이런 고민들 있죠. 그럼 큰 선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쌤? 쌤은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었나요? 나는 학창 시절에는 문과 갈지 아니면 이과를 갈지 막 이 고민도 엄청 컸었고 이제 중국 유학을 앞두고서는 베이징을 갈까 아니면 상하이를 갈까 또 둘 중에 또 엄청 고민을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또 제 친구 중에는 전세를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지 막 이 고민이랑 맞아. 뭐 이직을 할지 아니면 그냥 현 직장에 그냥 남아 있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의 선택이 중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중 딱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중국어 회화 표현입니다. 또는 아니면의 뜻을 가진 접속사 하이시 或者의 한끗 차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이시 或者. 자, 모두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은 또는 아니면 자 이렇게 한국어 뜻이 나와 있어서 이 둘의 차이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이시는 의문문, 물음표를 쓰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你看排球比赛还是棒球比赛? 너 배구 경기 볼래? 아니면은 야구 경기 볼래?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침에 엄마 오늘 바지 입을까 아니면 치마를 입을까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중국어로 표현한다면
마,今天穿裤子还是穿裙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효민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선택으로 좀 상황극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희가 함께 카페에 간 거예요. 쌤, 아메리카노 마실래요? 아니면 라떼 마실래요? 你要喝美式咖啡还是拿铁? 美式咖啡吧. 아메리카노요. 冰的还是热的? 아이스요? 아니면 뜨거운 거요? 今天呢,冰的. 天气太热了. 오늘은요, 아이스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입니다. 마라탕을 먹으러 식당에 방문한 거예요. 怎么吃麻辣烫还是吃麻辣香锅? 우리 마라탕 먹을까요? 아니면 마라샹궈 먹을까요? 两个都吃吧. 둘 다 먹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선택 의문문에서는요, 还是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표현으로 或者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还是와 달리 或者는 확실한 상황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시로 한번 함께 볼게요. 쌤, 해외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지면 쌤은 어느 나라로 가장 먼저 여행 가고 싶어요? 나는 중국. 오랜만에 중국 가고 싶어요.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중국은 아무래도 한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언제든 이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먼 데부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那你想去哪儿?北京? 어디로요? 북경? 네, 어떻게 알았지? 향수 돋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베이징 가서 이제 학교 교내에 팔던 지단빙, 지단빙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간식이 있습니다. 그게 먹고 싶네. 쌤은요? 저는요, 我想去天津. 저는 天津 아니면 하이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이난이 중국의 하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오늘 제 의상의 컨셉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평소문에서 선택할 때는요, 주로 或者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还是는요,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或者는요, 평소문.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상황 예시는 보시고 오늘은 퀴즈로 여러분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문제를 낼 테니 여러분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갈게요. 너 밥 먹을래? 아니면 빵 먹을래? 중국어로 你要吃米饭面包?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还是 你要吃米饭还是面包? 너 밥 먹을래? 아니면 빵 먹을래? 자, 다음 두 번째예요. 밥이든 빵이든 상관없어. 뭐든 먹자. 나 배고파 죽겠어. 를 중국어로 吃米饭. 面包都无所谓. 吃什么都行.我饿死了.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요. 或者. 그래서 吃米饭或者面包都无所谓. 吃什么都行.我饿死了. 밥이든 빵이든 상관없어. 뭐든 먹자.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네, 여러분 모두 정답 잘 맞추셨나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还是를 한번 떠올려주세요. 或者도 같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선택하는 상황에서 중국어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还是랑 或者의 한글 차이 잘 기억하셨다가 실전에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주제 또는 아니면의 뜻을 가진 还是 或者의 한글 차이 유익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을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재见. 재见.